이런 것도 한번 해봤는데 쉽지가 않네요. 그 목사님께서 지금 장인상 선교사님 모시고 거기 다른 곳으로 이동하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변 목사님에게 이제 어떤 경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추측하기로 변 목사님 보고 하라 그랬는데 변 목사님께서 네 보고 하라 했다 이렇게 했는지 제가 굉장히 의심스러운데, 그래서 제가 아까 다 알고 있습니다, 진실대로 말씀하시지요 하니까 아니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답은 안 났는데 이것도 모르고 밥 열심히 먹고 있다가 지금 또 얹혀 있습니다. 그 일본 분들이 아직 계신데 와타시와 신혜원 전도사 데스. 아, 여기 통역이 없어가지고 제가 해드렸습니다. 일부 말씀 때도 우리 받았지만은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숨겨진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원래 2부 메시지 말씀을 그 목사님께서 하시려고 본문하고 제목을 다 주셨습니다. 그 주보에 보시면 나옵니다. 캠프 시간표라고 주셨는데 이때까지 뭐 제가 뭐 이렇게 우리 부교역자들이 한 번씩 설교를 서게 돼도 1부 예배 말씀 받고 그 주 받은 말씀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제게 적용하고 그래서 이제 강단에 서봤지, 이렇게 뭐 이렇게 딱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서다 보니까 캠프 시간표 이렇게 해서는 제가 뭐 잘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숨겨진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바르게 시작되면은 바른 응답들이 오겠죠. 그런데 그 시작은 진짜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숨겨진 부분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 정말로 내가 복음 안에서 바르게 시작했구나, 여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생긴다면 거기에 대한 응답들이 반드시 오지 싶습니다. 지금 시간표가요, 그 저희 그 담임 목사님께서 동문회장이시잖아요.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맞고 하나님이 지금 세계복음화를 해나가신다면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도들을 만들어내는 총회신학교는 또 렘넌트 신학교는 가장 중요한 곳이겠지요. 제가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하겠지요. 거기에 많은 분들이 중요하지만 거기에 졸업해 나가서 현장에서 사역하는 모든 사람들의 대표 동문회장이 저희 목사님 아니십니까? 동문회장 한다고 월급 나오는 거 없고요, 동문회장 한다고 뭐 좋은 거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돈을 엄청 많이 넣고 계세요. 그래서 뭔 일만 하면 100만 원, 뭔 일만 하면 돈 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지금 뭐 돈을 많이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또 이렇게 조 목사님을 시기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 저기 뭐야, 장기 집권을 하려고 그런다면서. 그건 이제 조 목사님께 그런 생각은 아니신데 어떻게든지 이게 동문회가 전도운동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바꿔놓고 이렇게 그걸 넘겨주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 이렇게 함께 안 다녀보면 그렇게 다른 소리를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이렇게 지금 보는, 따라다니면서 보고 있는데 제가 또 이제 동문회 이게 간사 아닙니까? 간사. 간사는 간사하다고 간사거든요. 요부터다 저부터다 이렇게. 그걸 잘해야 돼요, 간사는. 간사는요, 일을요, 엄청 이렇게 성실히,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딱 정직하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간사는요, 눈치 보고요,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요. 예, 조 목사님 지나가면서, 야, 그거 만들어라. 그럼 5분 만에 탁 만들어내야 돼요. 만들었다가 그거 아니다 하면 그거 바로 없애버려야 돼요. 아까 그거 만들어라 켜놓고 왜 아닙니까? 나는 이거 만들라 켜면 그건 간사가 아니에요. 간사는요, 간사하게 뱀처럼요, 사사삭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간사 아닙니까? 간사. 엄청 간사하잖아요.
그 간사 역할을 제가 하고 있는데 뭐 다른 거는 못하고 제가 따라다니면서 그냥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 행정이라는 거 뭐 일을 하실 때도 지금까지 받은 메시지 속에서 전도라는 관점으로 일을 하시니까 거기에 따른 응답들이 와요. 그래서 아 내가 동문회장인데 내가 이제 이걸 이 일을 해내야 되겠다. 이걸 해야겠다. 저걸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을 안 하시더라고. 일이 딱 맡겨졌는데 지금까지 인도받았던 전도라는 관점 안에서 분명한 답이 벌써 있더라고요. 뭐냐? 동문회장을 맡고 나서요. 전체를 먼저 보시는 거 있죠. 우리 동문들이 졸업한 모든 동문들.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우리도 사실은 같은 부분이거든요. 내가 사업을 한다, 내가 학업을 한다, 내가 현장에서 지금 전도운동을 한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이게 전도의 네 가지 단계. 전체를 보시는데 일단요, 전체를 보려고 하니까 전체 데이터를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작을 했는 겁니다. 전체 데이터. 전체 동문들이 지금 어떻게 있고 교회를 어떻게 개척했고 그 다음에 연락처는 어떻게 되고 이 일을 이제 제게 맡기셔가지고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심부름을 했지요. 그런데 이제 워낙 이게 올해 동문 데이터를 정리 안 하다 보니까 한 2, 3년 흘러오다 보니까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다고 했는데 부족하죠. 그래서 한 60% 정도밖에 이렇게 데이터 정확성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이 전체를 다 파악하고 나서 뭘 하시냐면은 그냥 종이로 우리가 데이터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요 순회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순회. 그래서 현장의 상황을 직접 보시는 거 있죠. 현장. 그 현장을 들어가서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현장 속에 예비된 제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라도 지역 갔죠. 전라도 지역 가서 제가 운전 한 키로수를 한번 재봤거든요. 재보니까 대구에서 합천, 합천에서 순천, 순천에서 목포, 광주, 남원, 광주, 그 다음에 대구 이래 왔더라고요. 재보니까 한 800km 조금 넘더라고요. 제가 원래 길치에다가 운전모 하거든요. 운전해 보면 온 정신이 그것 다 들어가는데 그걸 몰아놓으니까 순천 가니까 밥을 마시게 주더라고요. 밥 먹고 이제 목포 가는데요. 1시간 반 걸리는데 잠이 얼마나 온지요. 속으로 기도 억수로 많이 했어요. 주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동문회장님 모시고 천국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저의 전도가 많이 남았는데. 잠이 얼마나 온지요. 죽어버렸어요. 목사님 그거 아시고 옆에서 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 한 개도 안 들리고 잠 오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바꿔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도 좀 이렇게 교대하면서 가는데 가는 지역마다 뭐냐 이 동문회장 동문회를 통해서 진짜 뭐냐 지역에 전도할 수 있는 예비된 목회자분들을 만나는 거 있죠. 만나서 거기에 담당자로 세우는 거 있죠. 세우고 나서 뭐냐 제자 중심의 시스템을 세워요. 그래서 가는 지역마다 순천이면 순천, 광주, 남원 가서 만나지는 제자들 중심으로 시스템을 세우는데 실제로 뭐냐 지금까지 졸업하고 현장에 개교회는 하고 있지만 지역이라는 거 못 보고 개교회의 어려움과 현실의 문제에 빠져서 실제로 전도운동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들에게 이 부분을 통해서 다시 이제 시작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정말로 전도하는 교회들이 지역에서 이러다도록 이렇게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니고 계시고 저도 뭐 같이 이렇게 인도를 받는데 문제는 목사님께서도 뭐 저한테 메시지를 주시죠. 이런 축복이 어떻게 네가 있을 수 있냐. 돈 내고 따라다녀야지. 네 참 축복이다. 근데 그게요. 은혜가 탁 될 때는 그렇지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있냐. 유일한 자리 아니냐. 이래 되는데 또 불신앙 다 가면 오해되는 줄 압니까? 뒤 죽겠네. 집에 쉬고 싶은데 짱 박히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요 진짜 뭐냐 이건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이 결국 나고요.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은 진짜 뭐냐, 내가 복음을 어떻게 알고 복음을 어떻게 누리고 있냐, 이게 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순간순간요, 함께 인도받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진짜 여러분의 생각이 결국 여러분인데, 여러분이 복음을 실제로 소유하고 누리지 못하면 결코 안 되는 게 이 생각이, 올바른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핵심 때 주신 말씀인데, 지금 나의 현실, 지금 나의 현장,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다고 얘기하는 어려움들이,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걸 해결받는 것이 복음이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뭔가도 붙잡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최고의 현장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르게 되지 않으면은 결코요 우리에게 참된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실제로 체험되지 않습니다. 틀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현실 문제에 또 각종 고민들에 빠져 계신 분들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해 있는 환경, 현실, 이걸 지금 바꾸고 이걸 빠져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데 왜 이 문제가 있습니까? 네, 빨리 해결돼 주세요. 이거 말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지금 허락하셨고 그 문제를 주시고 이미 알고 계신데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고 이 문제에 있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우리가 바른 발견이 되면, 아, 그 현장과 그 현실이 최고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현장과 환경이구나 깨달아질 때요 많은 부분들이 보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뭐냐, 우리가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에 공생애 기간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그 기적도 베풀고 또 적은 떡과 고기로 많은 사람 먹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따라왔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그 많은 사람 중에 바른 시작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또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적을 베풀고 기적을 베풀고 많이 하면은 사람들이 따라올 거를 다 알고 계셨겠죠. 아, 지금 이스라엘에서 내 인기가 어느 정도 되겠다, 그것도 뭐 알고 계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쫓아오고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의 심령 상태를 예수님은 다 아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역들 이후에는 항상 뭐냐, 반대로 얘기하셨어요. 기적을 베풀어 놓으시고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시고 뒤에 가서는 이 기적 아니다, 이 기적 아무것도 아니다, 이 기적 오히려 틀린 거다, 내가 베푼 이거 대단한 거, 이거 대단한 거 아니다, 오히려 뭐냐, 나는 십자가 지고 죽을 건데 너희들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하셨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을 따라오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진짜 바른 시작한 사람들을 남기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가다락방에는 120여 성도밖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가 교회가 시작되고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세계복음화를 해나가는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이 교회에 진짜 원하시는 것은 바른 시작을 한 성도님들과 또 교역자와 중직자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현장에 증거하는 일들을 원하시겠죠. 저는요 진짜 이게 바른 시작이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땅에요 탁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알았어요. 저는 이거는 인정이 되더라고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런 거는 어릴 때부터 알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 손잡고 어릴 때 교회 가고, 제가 아주 지금 기억에도 진짜 어릴 때 저기 세민이 만날 때 기억이 아직 있어요. 예전에 그 구세군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뭐 장기 자랑하는데 제가 색동 옷을 입고 앞으로 막 걸어가서 제가 또 어릴 때 아주 귀여웠거든요.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그래 교회 앞에 막 걸어 나갔었지 이런 기억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란 분은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듣고 그래 나는 하나님 믿어야 돼 이렇게 알았는데 실제로 내가 어릴 때는 별 문제 안 됐는데 이제 성장 배경 속에 이제 커 나가고 학창 생활 시작하고 이렇게 성장해 가면 갈수록 내가 아는 하나님하고 내 현실의 내 자신의 모습하고 계속 안 맞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만나야 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사실로 내가 체험해야 되는데 제게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는데 그 믿음은 별로 안 생기는 거 있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릴 때는 얘기만 해주면 그게 다 믿었는데 하나님 좋은 분이야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님 뭐라고 예수님 이러면 이게 다 믿는데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은 자꾸 없어지고요 내게는 뭐냐 다른 것들이 이제 계속 들어오는 거 있죠. 오히려 뭐냐 하나님이란 분은 계신데 내게는 믿음은 안 생기고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이제 계속 나를 지배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결국 내 삶이요 현장 속에서 딱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착하고 바르게 살고 또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늘 그렇게 가르치니까요. 저는요 굉장히 계속 뭐냐 이 부분을 저는 해결을 못 받았어요. 내 자신이 자꾸 올라오는 죄 문제 나쁜 짓 하는 거 이런 게 내게는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나는요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뭐 되냐 하면은 이게 계속 생기는 거 있죠.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은 죄책감 별로 없더라고요. 나쁜 짓 해놓고. 근데 나는 친구 몰래 나쁜 짓 해놓고 나는 계속 여기 잡혀요. 아 하나님 보는데 하나님 벌 준다 했는데 하나님 믿음 착하게 살아 했는데 나는 왜 이렇지? 죄책감 자꾸 생겨요. 그리고요 교회 다니고 뭐 하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부담되더라고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만 가면은 눌리고 현장 오면은 재밌긴 재밌는데 왠지 하나님이 또 따라와가 뭐라 할 것 같고 이러니까요 나는 안 원하는데 이거 되더라고. 교회 생활 현장 생활 완전히 나눠져가지고 이중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왜 이런지 몰랐어요. 그래서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어떻게 되냐 하면은 하나님은 계신데 내가 하나님은 믿는데 내가 똑바로 못 사니까 내가 이렇게 나쁜 짓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런 문제 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좀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 좀 잘해야 되겠다 이래서요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뭐냐 하면은 막 기도하잖아요. 울면서 죄 회개 해라 하거든요. 죄 적어 나라 하거든요. 남 볼까 봐 몰래 막 적고 뭐 나쁜 짓 했는 거 적어 그날 막 울고 막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지요 나 이제 똑바로 하겠습니다 이래하고 내려와 보면 다시요 죄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이중생활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가운데서요 제가 진짜 뭐가 문제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시작됐고 진행이 돼가는데 내게 왜 이런 부분에 하나님은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내게서는 왜 계속 이런 부분에 참 자유가 없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요 시간표 가운데 이게요 처음 딱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저는요 내가 원래 하나님 알고 하나님 믿는데 내 행실이 별로 안 똑발라서 지금 내가 자꾸 시달리고 눌리고 내 집 문제 터지는구나 이래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여기에 나도 들어가 있고 우리 가족도 들어가 있고 내한테 뭐 얘기해 주는 목사님도 들어가 있고 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태어나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고 하나님을 뭐 안다고 하지만은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이구나.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구나. 이게요 먼저요 딱 그때 믿어지는 거 있죠. 하나님 말씀이. 그리고 뭐냐 내 자신이
죄 가운데서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뭐냐? 왜 죄 가운데 빠지고 마귀에게 잡힐 수밖에 없었냐? 나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알고, 원래 알고 하나님을 믿고 태어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태어나는 거 있죠. 그 이런 상태였는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알고 하나님 들어왔다 보니까 내 상태가요, 진짜 하나님 말씀에 이게 내게 안 믿어지는 거 있죠.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잡혀서 죄 가운데 빠졌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고 그냥 어릴 때 들어왔던 지식적으로 하나님, 하나님 아니까 이제 똑바로 살아야 돼. 이러니까요, 내게는요, 바른 시작이 안 되는 거 있죠. 올바른 시작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바른 시작이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교회 다니는데 실제로 내 신분은요, 마귀 자녀예요. 교회 다니는 마귀 자녀. 그래서 교회는요, 빠질 수 없으니까 계속 갔죠. 어릴 때부터. 하지만 내 신분은 바뀌질 않는 마귀의 자녀로. 그러니까 실제로 내 영혼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영적인 문제가 계속 오는데 나 자신에 대한 답이 없는 거죠. 왜 이 땅에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영적인 부분의 문제 계속 와요. 인생에 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어요. 이러니까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괴로워요. 왜 그러냐? 믿는다고 믿고 열심히 하는데 죄책감, 자유는 없고 계속 뭐냐? 종교 생활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종교라는 이 문제가 가문을 타고 계속 내려와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못 만났지, 신분은 안 바뀌지, 종교 생활 계속 하니까 실제로 뭐냐? 영적인 문제가 가문을 타고 계속 내려오는데 이게 현실에 이제 문제가 계속 오는 거죠. 가정 문제. 집에 질병, 가난 계속 오는 거죠. 이러니까요, 미래가 불안해요. 내 인생에 답도 없지. 현실엔 고통 계속 오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지. 그리고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딱 한 번은 주셨는데 죽음에 대한 답도 없지. 죽음 이후에 오는 내세에 대한 답도 없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 가문을 타고 계속 내려오는데 종교생활 4대, 5대째 했는데 진짜요, 반복되어지는 문제가 가문을 타고 계속 내려오는 거죠. 후손과 후대의 문제까지. 그래서 하나님 아는데 실제의 모습은 불신자들이 망하는 모습하고 똑같이 망하는 거 있죠. 이게 저는요, 현실이었어요. 하나님은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내가 눈에 보이고 듣고 배우는 현실은 뭐냐 하면은 실제로 불신자가 망하는 모습으로 제 삶 속에, 제 가정에, 부모의 모습으로, 내 모습으로 계속 망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요, 믿음이라는 걸 참 가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믿음이. 제가 불신자로 태어나서 원래 망하고 있다가 복음을 탁 들으면은, 아, 그래. 내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을 몰랐구나. 그래서 그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되는데 저는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네가 하나님 만나야 된다. 어릴 때부터 듣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현실은요, 계속 이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교회 다니는 부모님 보니까 계속 망해요. 교회 다니는 우리 가문 보니까 계속 망해요. 내가 현장에서 계속 망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시간 지날수록 믿음은 계속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요, 불신자 상태를 인정하고 불신자 쪽으로 가보면 마음 편하겠는데 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눌리는 거 있죠. 내 인생에요, 틀린 시작들을 계속 시작해 온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뭐냐, 진짜 나의 시작이 이미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막 믿어야 되고 교회 다니는 시작이 그건 내 시작 아니고 내 시작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마귀에게 잡혀서 태어난다는 게
저에게 처음으로 믿어지고 고백이 되다 보니까요. 그때부터 제 인생에 정확한 시작이 되더라고요. 바른 시작. 이게 뭡니까? 우리의 진짜 영적인 근본 문제인데 제가 사실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도 어느 누구 하나도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준 게 없어요. 너의 진짜 시작, 네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했는지 처음으로요 이거를 딱 믿고 고백했는데 그때부터요 제게 길이 필요하고 답이 필요하더라고요. 뭐냐? 하나님 떠난 우리 죄 문제를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문제를 해결하시라고 보낸 분이 내게 그때 필요하더라고. 진짜. 아, 이게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열심히 똑바로 착한 짓을 계속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나는 원래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내겐 필요한데 그분이요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 끝내고 다 이루었다는 분이 성경에 있는데 나는 그분이 필요하더라고. 내 바른 시작이 딱 되니까. 마귀에게 잡혀서 내가 지금까지 우리 가문과 내 자신이 이렇게 계속 뭐냐 문제 가운데 올 수밖에 없었고 인생에 답이 없었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마귀의 권세를 거꾸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는데 그때 그분이요 내한테 필요하더라고. 하나님이 마귀의 권세를 꺾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분.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나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내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더라고. 요 분이요 바로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나의 근본적인 틀린 시작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인데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러면 내가 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나의 답으로 만들지 필요했는데 성경에 답이 나와 있더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이름을 믿는 자는 어떻게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가요 지금까지 뭐냐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 내 지키고 하나님 내 어려울 때 뭐 벌도 주시고 내 나쁜 짓 하면 또 뭐라 하시고 이런 분인 줄 알았는데 진짜 뭐냐 나의 시작부터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죄 가운데 빠진 나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그 길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자녀는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요 진짜 딱 누렸거든요. 그러니까요 전에 하나님은 안다고 하는데 내 현실은 계속 불신자 상태로 망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가정은 실제로 보면은 불신자 상태로 다 망하고 있고 하나님 오래 믿었는 4대째 5대째 믿은 우리 가문은 실제로 보면은 불신자가 망하는 것보다 더 치열하게 다 망해 있었는데 그 속에서 어릴 때부터 나는 교회 가면은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뭐 이런 거 했는데 돌아오면은 집에 오면은 하나님 하나도 안 믿어지는 거 있죠. 이런 현실 속에서요 저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야만 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요 나의 참된 이 땅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 모른 채로 마귀에게 잡혀서 죄 가운데 빠져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게는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구나 정확하게 내 삶이 보이니까요 그때부터 내게 해답이 필요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왜 나에겐 이런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럽니까? 우리 가정은 왜 이래요? 우리 집은 왜 이래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늘 원망 불평하고요 상처 가운데 빠져있던 내 삶이 정확하게 시작이 되다 보니까 그래 하나님 떠나 있었지요 마귀에게 잡혀 있었지요 죄 가운데 빠져 있었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가 내 죄 문제를 해결했네요 그 그리스도가 마귀의 권세를 꺾었네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인데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네요. 그래서 우리 집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바뀌는 거 있죠. 이게 틀린 시작의 삶의 모습은 뭐냐? 원망, 상처, 불평 계속 나와요. 그래서요, 우리 집은요, 키워드가 원망, 불평, 상처였거든요. 니는 왜 글로? 니는 왜 글로? 이거거든요. 니나 똑바로 해라 이거거든요. 근데 뭐냐? 진짜 복음 다 가니까요. 참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어떻게 저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지? 그래서 이번에요 집을 한번 다 갔거든요. 집에 한번 다 가니까 집에 한 번씩 갈 때마다 악령이 강하게 역사하거든요. 현장을요 탁 대학생들하고 같이 이래 쫙 다녀가지고 잠깐 집에 이제 들렸습니다. 집에 딱 들리니까 성령 충만한 권사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성령 충만한 권사님이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표정이 왜 이래 안 좋으실고 이런 전도하는 아들이 오면 좋을 긴데 싶어요. 그러니까 보니까요 이게 마귀가 이래 가라지를 뿌리더라고요. 통장으로 그 현장에 이제 통장들이 모이는 모임에 갔나 봐요. 모임에 갔는데 그 통장들이 아들이 뭐 됐다, 아들이 뭐 됐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나 봐요. 본인도 뭐냐 이렇게 원래 아니지 그래도 우리 집 전도자 있지 않냐 이건데 현장 속에 사단이 가라지를 뿌리니까 가붙는가 봐요. 이렇게. 옆으로 좀 가붙는가 봐요. 좀. 그래가지고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내가 이제 얘기를 딱 하니까 다 키워놔도 하면서 부모한테 뭐 해주는 것도 없고 완전히 이리로 와뿐. 그래서 예전 같으면요 제가 복음 모르나? 하면서 진짜 구원 받았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뭐냐 참 감사하더라고. 어찌 이런 가문에서 어찌 이런 현장에서 하나님 내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냐. 아니 다른 가족들은 부모님이 자녀 보고 복음 야 그리스도 너는 안 돼 흔들리면 안 돼 이러는데 우리는요 다 키워놨더니 이러는데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런 가문에서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감사 다 간대요. 감사하니까 뭐 할 말이 있습니까? 그 지금까지 복음을 알고 다락방도 일찍 만나고 주옥 인도 받아왔는데 진짜 한번 복음으로 시작한 적 있습니까? 우리 성령 충만한 권사님한테 지금까지 교회도 많이 옮기고 이러 왔는데 진짜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체험되어져서 내가 정말로 이 현장에 있는데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복음이라는 게 어떤 건지 실제로 아니까 내가 이거를 감사를 표현할 길이 없어서 너무 이게 가슴 벅차 답답해가지고 진짜 이 땅바닥을 떼굴떼굴 굴어도 내가 뭔 이게 표현할 이 복음을 한 번이라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러니까요. 그때서야 이제 성령께서 이제 역사를 다 사단 떠나가 붙더라. 사실은요, 틀린 시작을 맞는 시작인 것처럼 해가지고 교회라는 배경 속에 또 다락방 속에 일찍 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복음 안에서 오는 참된 능력과 복음 안에서 오는 참된 행복과 누림들은 시간 지날수록 내 기억 속에 메시지로 들어서만 알고 있지 현실의 삶 속에 내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는 원하지 않는데 불신자 상태가 계속 찾아오는 이런 부분이 덮어놓고 계속 갔거든요. 이 어릴 때부터 어쩔 수 없었거든요. 교회는 정말로 가기 싫은데 왜냐? 이중생활이 아니라 믿음이 있고 아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하고 내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해서 이런 부분의 문제를 내가 막 해결받고 현장에 있고 교회 가면 교회 가기도 기쁠 건데 교회 가면 오만 좋은 얘기는 다 하는데 현장 가면 계속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 자신이 믿음이 안 생기니까 교회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릴 때부터 따라가는 게. 그런 가운데서 억지로 이제 어릴 때는 교회 따라갔지만
이제 머리가 굵어지고 좀 크니까 교회 가기 싫더라고. 교회 가기 싫고 중학교 때만 돼도 친구들하고 놀기 바쁘지 교회 가기 힘든데 교회 정말 가기 싫었는데 교회 어느 날 갔는데 교회 여자 청년이 성가대 올라가기 전에 성가대실에서 옷 갈아입거든요. 근데 내 친구하고 숨바꼭질 하다가 그 옷 갈아입는 데를 모르고 숨어 있다가 거기서 청년들이 옷 갈아입는 거 보고 그때부터 교회 계속 열심히 갔거든요. 왜 이래 열심히 가는지 모르죠, 사람들은. 지속 반복적으로 계속 가. 이 이제 제 이 신앙생활이 왜 그러냐 하면은 믿음이라는 건 전혀 하지. 그런데 진짜 올바른 시작은 뭐냐?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에서 시작됐고, 어떻게 시작됐고, 내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 그때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내가 처한 문제 가운데 올 수밖에 없는 문제와 저주 가운데서 해결하기 위해서 써놓은 저 성경책이 그때부터 계속 믿어지더라고. 하나님이 내한테 해답으로 주시고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답과 미래의 방향까지 주셨던 저 메시지들이 그때부터 내한테 다 답이 되더라고. 아, 믿어지더라고. 그때부터요 참된 뭐냐 믿음이 시작돼요. 참된 믿음이 생기니까 뭐냐 감사가 생기는 거 있죠. 그래서 정말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진짜 뭐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이 길을 믿는 게 아니고 정말로 뭐냐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나의 시작 나의 상태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답이 나에게 사실적인 답이 될 때 우리에게 바른 시작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한데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게 딱 되면요 그때부터 뭐냐 숨은 시작이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압니다. 그래서 뭐냐 정말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게 너무나 단순한 것 같은데 성경에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받으라고 주신 모든 저 두꺼운 성경책이 구약과 신약이 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답이 딱 나와요. 그래 내가 정말로 하나님 떠나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나의 모든 상태가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완전한 답이 되는구나. 진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이 내게 다 고백되는 믿음이 생겨요. 숨은 시작. 남은 몰라요. 그래서 진짜요 우리가 이 사실이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가지만은 우리에게 진짜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진짜 딱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순간 남은 하나도 모릅니다. 가족들은 아무도 모르고 내 친구들도 모르고 내 현장의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도 나는 알아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때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거는 내가 내 인생 주인 됐고 또 뭐냐? 내가 주인 됐다고 하지만 실제로 나를 붙잡고 있는 게 마귀인데 마귀가 나를 이때까지 끌고 왔다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고백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딱 믿어지는 순간에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이때 나오는 고백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모든 문제 해결자. 대부분 뭐냐? 복음 딱 받고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에는 좋고 그래 내가 이 영적인 문제에서 빠져나왔구나. 복음 받고 좋은데 시간 지나면 하는 말이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했는데 내게 이 남은 문제는 도대체 뭡니까? 왜 내게는 이런 문제가 오고 또 어려움이 옵니까? 도대체 언제쯤 이게 해결되겠습니까?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래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문제는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문제예요. 내가 지금까지 30년, 40년, 50년, 60년 하나님 모르고 복음 모르고 마귀의 자녀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나의
영적인 상태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는데 바뀌고 나도 내가 40년 50년 살아오던 나의 모든 환경과 체질은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문제 올 수밖에 없는데 그게 당연한 거죠. 내게 남아있는 문제가 내게 어려움을 주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런데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말이 뭐냐, 정말로 지금까지 우리는 그 안에서 그냥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빼내시고 지금은 그게 갈등이고 어려움인 것 같지만은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리면 편하겠죠. 그런데 뭐냐, 지금 힘들고 좀 부담스러운 것 같지만 거기서 빠져나와서 옛날의 삶과는 다르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라고 변화를 주시니까 갈등이 오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왜 이런 문제가 옵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거든. 그게 아니고 아, 이 문제는 당연히 와야 되는 거다. 그래서 뭐냐, 나는 새로운 환경으로 인도받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똑바로 못하면요, 복음 받았는데 왜 또 우리 집사람은 왜 저랍니까? 우리 애는 왜 저랍니까? 복음 받았는데 이건 뭡니까? 이건 언제 해결됩니까? 에라이마 복음 받았는데 얘 자꾸 힘들 것 같으면 고마마 되십니다. 막 옛날로 가. 그건 편하죠. 그러면은 그대로 일로 가. 아, 당연한 거지.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고 우리가 다 마귀 자녀로 살면서 우리끼리 찢고 벗고 이게 삶인 줄 알고 사는데 하나님 나를 거기서 빼냈으니까 당연히 갈등과 문제가 오는 거 아니냐. 그거는 뭐냐, 당연한 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속으로 그게 계속 들어가봐야 돼. 어떻게 보면요 그게요 꼭 필요한 문제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녀 됐고 내 삶 속에요 실제로 뭐냐, 아무 일 없고 그냥 간다면은 하나님 자녀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도대체 어떤 것인지 내가 확인하고 체험할 길이 도저히 없거든요. 맞잖아요. 그냥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고 그래 복음이라고 하면서 따라가면 되는데 하나님은 복음 받았는데도 그리스도를 깨달았는데도 내게는 이런 문제를 주시는 건 뭐냐, 꼭 필요한 거예요. 뭐냐,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실제로 함께 하시는구나, 이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구나라는 믿음을 실제로 가지기를 원하세요.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래서 꼭 필요한 문제. 그래서 지금 복음 받으시고 지금 인도 받아 가시는 중에 복음은 맞는 것 같은데 내 현실에 이 문제가 왜 옵니까? 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이 시간표에 터뜨리는 거예요. 뭐냐? 실제로 이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뭐고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도대체 어떤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꺾을 수 있는 권세가 무엇인지를 실제로 확인하고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꼭 필요한 문제. 그리고요 그 안에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 현실 문제, 복음 안에서도 계속 반복되어지고 좀 복음으로 인도받으려고 하면 내 발목을 잡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이 해결 안 하시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절대적인 이유가 있어요. 내 인생 앞으로 미래의 모든 방향과 사역과 미래의 모든 축복이요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진짜 막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우리 와이프가 문제가 또 왜 옵니까? 그러면 이 와이프랑 내가 안 만나야 됩니까?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그래 결정하는데 하나님은 뭐냐?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의 앞으로 미래의 사역과 미래의 모든 축복을 그 안에 다 담아놔요. 절대적인 게. 요게요 딱 숨은 시작이 되면 남은 몰라요. 남은 저 사람이 요즘 뭐 교회 다닌다 하면서 절에 가더라, 교회 또 가고 사람들도 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런다 하더라, 도대체 저 뭐 얼마나 오래 가나 한번 보자, 저거는 뭐 왜 저렇노 이래 얘기할지 몰라도 내 안에서요 이게 착 믿어지고 고백이 되어지고 진짜 이렇게 딱 바뀌면요 중요한 시작들이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고 어느 누구도요 뺏어갈 수 없는 나만의 숨은 시작이 딱 돼요. 이러면은 그때부터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게 뭐죠? 진짜 기도. 내 안에서요 내적으로요 이 탁 숨은 시작이 되면은 그때부터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비밀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아 이런 문제가 터졌구나, 그래 이 문제 당연히 와야 되는 거 아니냐,
또 꼭 필요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기회 아니냐. 또 이 안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 앞으로 미래의 계획이 있지 않냐 보이면요, 틀린 생각이 안 돼요. 틀린 생각이. 이건 또 왜 저렇지가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그래서 이 문제를 주신 이유가 발견되어지니까요, 올바른 생각 속에 오히려 복음이 누려지고 참된 감사가 나와버리니까요, 내 현실 속에서 힘이 생기는데 이거는요 세상 어떤 사람이 줄 수 없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 혼자 있는 현장에서도 이걸 누리고요 시간표 따라 쭉 인도받아 가다 보면은 뭐가 되냐, 도저히 지금까지 내가 40년, 50년, 60년 살아오면서 변하지 않았던 내 환경, 체질, 가문, 여기서부터 내가 해방을 받아버리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요 숨은 시작이 돼요. 숨은 시작. 이때요, 남은 모르는데 나 자신이요 탁 체험하게 돼요. 뭐냐?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만남이 도대체 어떤 건지. 우리는요 이게 안 되면은 뭐 하냐면 만남을 다 불신앙해 버려요.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났어? 내가 왜 하필 저 사람을 만났어? 일로 인도받게 됐노? 에이씨 잘못 만났다 하면서. 그때는 약간 내가 좀 너무 힘들었는가 보다 하면서. 됐다 마 이제 바꿀란다 하면서 다 이래 되는데, 내 자신이요 숨은 시작 가운데 내 개인이 속으로 탁 누리고 있으면은 만남이 발견이 돼요. 아, 이 만남이 도대체 어떤 만남이요? 떨어질 사람 다 떨어지고, 복음 안에서 바르게 시작 안 한 사람 다 떨어지고, 틀린 시작했던 사람 다 떨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인생이 발견돼서 복음 하나만으로 참 감사할 수 있는 이 만남으로 하나님 내게 탁 만나게 해주셨구나. 이 만남이 보이는데요 체험이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만남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나라는 사람을 도저히 안 되고 도저히 가망없기 때문에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만남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구나. 만남이 딱 보이면 그때부터요 뭔가 이게 통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 깨닫고 모인 사람이 마가 다락방 아닙니까? 이렇게 시작한 교회가 초대교회 아닙니까? 이러니까요 이제 중요한 체험들이 계속되는 거 있죠. 어떤 체험이 되냐? 사도행전 2장 1절의 체험 되는 거죠. 진짜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그때 고백이 돼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요 체험이 탁 돼요. 각 사람 심령에. 이때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여시는 전도의 문, 그것들이 보이는 거 있죠. 그래서 참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의 어떻게 보면 모델이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자들이 우리의 모델이자 또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그건데, 그 사람들이 대단하고 어려움을 이겨냈다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누린 복음이 우리하고 똑같은 복음인데, 사실은 뭐냐, 우리에게 아직도 그 사람들이 복음으로 순수하게 시작할 만큼의 우리에게 바른 시작이 사실은 안 되는 거죠.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그 사람들보다 좋다 싶다고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더 안 좋은 환경 속에 있죠. 복음으로 바르게 시작할 수 있는 바른 부분들이 우리에겐 참 어렵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 덮어놓고 계속 진행해 나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로 뭐냐, 우리 안에 숨은 시작, 바른 시작이 딱 깨달아지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 안에 아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구나, 진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 믿음 안에서 우리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누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표를 기다리다가 지금 하나님이 이 교회와의 만남, 이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하나님이 진행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숨은 체험들이 계속 되다 보면은 어느 누구도 현장에서 무너뜨릴 수 없는 답이 되겠죠. 이 자들이 현장에 나갔는데
3천 제자, 5천 제자 나오는 거거든요. 결론입니다. 정말로 현장에는 복음이 필요한데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을 정말로 믿는 믿음이 현장에 필요합니다. 종교 현장에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고 복음을 믿는 능력을 믿는 믿음이 실제로 필요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중생활로 가는 게 아니고 오늘 정말로 내 안에서 내 속에서 탁 고백되어진 이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의 믿음을 전달할 때에 실제로 이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고 현장 가운데서 무너진 자들이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접하고 생명 얻고 생명 살아나는 일들이 실제로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숨겨진 시작을 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개인 각자 또 내면에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참 이렇게 발견되어지지 않고 또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이 복음으로 바른 시작하게 하시고 남은 몰라도 내 내면에 숨겨진 시작이 오늘 되어지게 하셔서 숨겨진 체험이 진행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